안녕하세요, 탐이에요. 저는 지금 텔레비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 텔레비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시한 흑백 텔레비전인 금성사의 VD191이란 모델이고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텔레비전입니다. 지난 10월 9일 국립중앙과학관이 이곳 대덕으로 이전한 지 33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대덕 이전 33주년 특집. 과학관이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KTV에 보관된 옛날 영상 자료와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재미있었지요? 저희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